어머, 바바리 맨코트가 너무 잘 어울리신다. 잠깐만, 바바리지 바바리 맨코트가 아니에요. 제가 입으면 바바리 걸코트, 수님 입으면 바바리 맨코트죠. 맨은 떼야 된다니까. 바바리 맨은요, 아, 이게 바바리 맨이고. 24시간 전국 출장 가능한 깔끔 신속 만사 해결 이거 해주세요. 수혜입니다. 여기는 바로 롯데 웰푸드라는 곳이에요. 약간 프로여야 된다 그래서 좀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입었거든요. 이번 의뢰는 뭐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의뢰는 인턴분 만나고. 오늘도 인턴분 있어요? 어디 계세요? 정말. 제로 나오는 것 같고. 아. 아이고,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머머! 어머나, 세상에. 어, 너무 오랜만이에요. 어이구, 대표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어, 세상에, 어떻게 더 이뻐지셨어요, 진짜. 아니에요. 미쳐 죽어, 진짜. 네,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여기 오시니까 나 이거 조명을 더 키울 줄 알았어. 조명도 아니네, 그죠? 아, 왜 이렇게 그럴까? 쓰겠다, 진짜. 아니요, 아니요. 아,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여기. 칭찬 끝난 거예요? 아, 더 해야 돼요? 네. 우와, 오늘 비가 내리는데. 네. 대표님 있으니까. 네. 오히려 바위가. 아이, 승진시켜드리고 싶다. 아, 벌써부터 승진했어요. 아, 대표님 이쪽으로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의자 잠시만 빼드릴게요. 잠, 앉으시고, 네. 어, 감사해요. 아유, 대표님. 앉도록 해요. 아, 네. 절제 의뢰서라는 거예요. 의뢰서. 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네. 롯데행사 심부름 의뢰서.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이라는 현실. 기분 좋게 일하는 법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사회 초년생입니다. 인생이 너무 써요. 제게도 달콤한 순간이 올까요? 추 대표님은 위로가 필요해요. 입사 3년 차 잘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 자꾸 의문이 듭니다. 행복한 직장인이 되는 방법 추 대표님은 아시나요? 아, 이렇게나 직장인 분들이 정말 고민도 많고. 많죠. 스트레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응원이 필요한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대신 찾아드릴 건데요. 힘들 때는 단 걸 먹어야 된다. 바로 당 충전을 도와줄 초콜릿입니다. 노래 중에서도 초콜릿이라는 게 있어요. Taste something so sweet on the tip of your 전부 줄게 초콜릿. 수많은 단 것들 중에서도 초콜릿, 제가 가나 초콜릿을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실 가장 유명한 초콜릿 아닐까요? 그럼요. 그쵸? 가나 초콜릿 광고도 아시죠? 아, 너무 잘 알고 있죠? 진짜 유명하잖아요. 옛날에 그. 네. 우리 또 이미연 선배님이시죠? 네. 오. 바바리 코트. 참, 제가 지금 바바리 코트만 입었으면 추 대표님과 한번. 네. 그 CF 한번 찍는 건. 어이구야, 세상만사. 여기 또 마침 이렇게 준비해놨죠? 아, 그렇죠. 야, 이거를. 좀. 어머, 바바리 맨 코트가 너무 잘 어울리시네. 잠깐만, 바바리지 바바리 맨 코트가 아니에요. 제가 입으면 바바리 걸 코트. 추님 입으면 바바리 맨 코트죠? 맨은 떼야 된다니까. 바바리 맨은요. 아, 이게 바바리 맨이고. 알겠어요? 네. 바바리 코트. 이렇게 제가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할게요. 아, 다시 할게요. 감정이입이 잘 안 돼요. 아, 왜냐면. 애시당초 바바리맨이라고 하지 말지. 바바리맨이라고 해놓고선 감정이입 안 된다.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아, 알겠습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시뻘건 그 니트 입고 와가지고요. 자, 하나, 둘, 셋. 아우, 진짜 이거. 이현 선배님. 네. 이야, 대단하십니다. 근데 또 이 가나 초콜릿이 곧 5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진짜 대단한 거다. 50년이나 되는 역사 동안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은 초콜릿이니까. 총 50분의 직장인분들한테 가나 초콜릿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포토카드를 또 넣으면 어떨까 해서. 야, 역시 섬세하시다, 진짜. 카드에 응원 메시지를 같이 적는 거죠? 네. 그럼 제가 일단. 네.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직장인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어요. 직장인 마음을 표현한 짤
퇴사짤이라고 한번 화제를 일으켰었거든요. 많이 화제였죠. 그치. 야, 씨, 나도 퇴사하고 싶다, 이씨. 그래서 단톡방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와, 진짜. 나 이거 다시 들어도 진짜 너무 똑같아, 진짜. 진짜요? 저기 몇 분 지금 공감하셔서 고개 막 흔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 아, 지금 퇴사하지 마세요. 안 돼, 지금 퇴사하지 마세요. 아, 그러니까 그런 멘트들이 이제 적어주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아, 뭐가 있을까요? 참아야지. 난 왕큼 귀요미니까. 이거는. 네, 이런 거. 대표님 뭐 진짜 잘 어울린다. 아, 그래요? 또 생각났어. 제가 했던. 이 퇴사짤도 빠질 수 없죠. 아, 그럼요. 짜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이거는 뭐. 이거 빠질 수 없죠, 이거 진짜 무조건 좀 같이 가져야 돼. 그럼요. 요즘에 그런 거 혹시 아세요? 그 띄어쓰기의 중요성. 예. 바래. 다 줄게. 다 줄게. 바래다 줄게. 바래다 줄게. 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너나 잘하세요. 너, 나 잘하세요? 이게 뭐예요? 아무나 쉼표 찍으시네. 혹시 오늘 인턴 쉼표 하고 싶으세요? 아, 무서워. 뿌이. 무서워, 무서워. 띄어쓰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한번 읽어줄 수 있으세요? 알세요. 자, 하나, 둘, 셋. 에이, 사줄게. 회사 줄게. 이런 거 어때요? 근데 안 줄 거면서 왜 그러는 거야? 회사 진짜 줄 거예요? 그치, 회사를 진짜 줄 건 아닌데 기분이라도 이제 좋게. 알겠어. 기분이라도. 아, 끝나고 회의 소주나 한잔 해야 되겠다. 와, 이거 우리 대표님. 제가 진짜 좋아하는 빨간색 하나. 야, 근데 진짜 이 초콜릿은 지금 입에 딱 들어가니까 진짜 기분이 좋아져. 저도. 근데 저는 초콜릿이랑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을 알아요. 어떤 거야? 보통 혜준 인턴님은 뭐. 초콜릿에 위스키. 오. 약간 스모키한 어떤 위스키가 있어요. 그런 걸 딱 하나 넣어서 얼음 하나 탁탁 넣어. 굉장히 차가워질 때까지 계속 돌려. 이 손은 뭐예요? 어깨를 흔들어서, 그러니까 위스키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초콜릿 하나 딱 입에 딱 넣고 네. 같이 어떤 페어링이라고 하죠. 약간 고품격 그런 엘레강스한 스타일이네요. 아, 뭐 굉장히 뭐 술에 또 일각이 있죠. 저는 뭐 그냥 바나나의 초콜릿을 좋아해요. 바나나 초콜릿? 바나나에 살짝 그 초콜릿을 살짝 녹여서 같이 먹으면 약간 초코 바나나. 다이어트 할 때 그렇게 먹었는데 별로 살이 안 찌더라고요. 그렇게 진짜? 뭐 당 충전도 빨리 되고. 사실 초콜릿 먹으면서 커피도 솔직히 잘 어울리잖아. 너무. 커피가 사실은 이게 탁 들어가지고 치얼스. 아, 커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달달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커피를 먹으니까 너무 잘 어울리죠. 저도. 완전 괜찮다. 한 두세 장 정도 들고 찍어볼까요? 이걸 좋아요. 맞게? 하나, 둘, 셋. 그래, 서줄게. 그래서 줄게. 우와, 우와, 우와. 이거 봐. 행복할까나 같이 봐야 되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좀 둘. 위에서 찍어줄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나, 조금 둘, 더 위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진을 너무 잘 찍었다. 진짜로? 초콜릿에 한번 저희 포토카드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건 다 이제 우리가 수작업을 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진짜로 난 수작업이 좋아서. 야, 진짜 기분 좋겠다, 이거. 그니까요. 이렇게 받으면 너무 행복하겠다. 50개를 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 직장인분들한테 나눠드리러 갈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이동해볼까요, 그러면? 좋아요. 오케이, 가시죠. 자, 챙겨서. 자, 챙겨서. 오, 마누슈도. 와, 여기는 뭐지? 오. 카페테리아인가 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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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롯데 직원분들이시구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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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여기. 인사를 잠깐 드려도 될까요? 왜 도망가세요? 어디 가세요? 진짜. 저희가 해치지 않아요. 우리 이런저런 담소를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아, 저희는 또 가나 초콜릿 50주년이라 그래서 혜진 오빠의 그 멘트와 제 멘트가 있는데. 진짜로 받고 힘이 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고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사줄게. 아, 이렇게 어필하는 거예요? 퇴사 줄게. 저는 이거 퇴사짤. 퇴사하기를 어떻게 만들어주겠다는 거를. 그치, 그런 좋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죠. 예. 저는 춘이 거. 오, 진짜 보는 눈이 있으시다. 역시 앞머리 너무 정갈하시고 달콤이셨어요. 혜진님. 와, 진짜. 진짜로. 김혜준의 매력이란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나 궁금해서. 김혜준의 장점 세 가지. 하나, 둘, 셋. 귀엽고 잘생기고 매력 있고. 박수 한번 주세요. 귀여워.
원래 좋아하시나 보다. 50분한테 나눠드려야 되니까. 맞아요. 쑥쑥 나눠드립시다. 이거 아, 드셔보세요. 안녕하세요. 드셔보세요. 나 초콜릿 먹을 사람. 나 초콜릿 갖고 싶다. 어디 있어? 안 보여. 어디 있어? 갖고 싶은 사람. 어디? 어디? 오케이. 여기 있어요. 먹고 있네요. 행복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키가 엄청 크시다.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나 부서나. 저 롯데웰푸드의 마케팅 본부장 배성우입니다. 본부장. 예. 오, 뭐야, 뭐야, 뭐야. 예, 예, 예. 오, 반응이 달라. 롯데웰푸드의 BTS시네요. 오, 진짜. 야. 진짜로 그냥 마음에 가시는 거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이거 하겠습니다. 아하. 행복할 가나. 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라임도 맞추셔가지고 잘 적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행복할 가나. 본부장님도 좀 일하시면서 힘드실 때 있으시죠? 뭐 아유, 있지요. 많겠죠? 뭐 힘드실 때 이런 얘기 한마디면 진짜 좀 힘이 날 것 같다 이런 거. 힘들 때 초콜릿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럼 가나로 이행시 부탁드려도 되나요? 부장님이시니까. 너무 좋다. 이행시 가나? 아 잠시만요. 가! 가나와 함께라면 나!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아하!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어, 안녕하세요. 밥을 안 드시고 이렇게 일을 아직도 열심히 하고 계시네. 와, 이거 봐요. 지금 점심도 안 드시고 초콜릿만 계속 드시는 거예요, 진짜. 진짜? 집에 가면 초콜릿 하나도 안 먹겠네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이 정도로 초콜릿을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나 초콜릿이 어쨌든 50주년이잖아요. 엄청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비결이 뭔가요? 제 생각에 가나는 시대가 변해도 곁에서 계속 생각나는 그런 초콜릿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가나가 마케팅도 잘하고 디자인이라고 하나요? 응. 제품 디자인을 되게 한번 이슈가 됐었어요. 옛날 복고 버전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다 이분들이 만드신 거였구나.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어서 진짜로.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5초 동안 가나 초콜릿을 홍보 부탁드릴게요. 아 좋다. 시작! 가나가 이제 출시한 지 곧 50주년이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아왔듯이 가나! 아! 그러니까 5천대요. 가나가 인재. 그러면 끝난 거야. 그러니까 다른 그게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5천이니까 시작! 가나 50주년 이상으로 100년까지 사랑해 주세요. 오케이. 아, 그리고 나이스!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초콜릿 먹고 행복하길 저희도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화이팅! 화이팅! 이거 하나씩 드시면서 일하세요. 화이팅하세요. 네. 조금씩 드시고 일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거 드시면서 일하세요. 맛있게 드시고 일하세요. 아,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기소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이제 입사한 지 한 15년 차 정도 됐고요. 우와, 장기 구속. 15년 동안 네. 롯데에서 좀 어떤 얘기를 좀 자주 해주세요. 원래 한 15년 차 정도 되면 말은 줄이고 지갑은 열어라 이런 말 있잖아요. 아, 선수 진짜로 지갑을 열어서 이제 좀 너무 좋은 상사님이 계시네요. 그래요. 뭐 신입사원이 오든 다른 사람이 오든 제가 먼저 다가가서 좀 얘기를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어떤 얘기를 좀 해요?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제가 후임 네. 힘들지? 그만두면 안 돼? 그만두면 안 돼? 그만두면 안 되냐고 물어보냐고요? 아니요, 그렇게 말을 해준다고요. 나가면 그만두면 안 돼? 아니 까먹었어요. 약간 힘들지? 그만두면 안 돼? 제가 여기 악센트가 좀 틀렸는데 악센트가 조금 달랐었어요. 그렇죠. 혹시 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빼빼로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조철호입니다. 와, 저 빼빼로 진짜 좋아하는데. 그것도 빼빼로들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너무 좀 바빠요. 이벤트들 이제 준비하시는구나. 지금 여자친구분 있으세요 혹시? 작년 빼빼로데이 끝나고 결혼했습니다. 진짜? 진짜요? 롯데엘프들 사랑해서 빼빼로데이 끝나고 결혼을 맞춰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그동안 이제 롯데엘프들과 결혼했다가 이제 빼빼로데이 끝나고 지금 와이프랑 이제 결혼. 센스가 진짜 미치셨다. 아니, 뒤에서 계속 코웃음을 계속 푹푹 씻으셔가지고 요즘에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요즘에 와이프가 회식하고 올 때. 어? 왜요? 같이 있으면 장난이고요? 네. 자, 여기까지 이 질문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해 주시고 퇴근하고 네. 집에 갔을 때 와이프가 네. 맞아줄 때 여기까지 이 질문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빼빼로 하시니까 빼빼로로 삼행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삼행시요? 빼 빼빼로를 맡아서 빼 빼밖에 안 남았습니다. 빼밖에 우와 대기가 있어. 누구 중에 제일 신선해가지고 빼밖에 안 남았어요. 빼밖에.
직원분들이 네. 다들 인상이 좋으세요, 그렇죠? 네, 다들 여유롭고 그러니까 달콤하고 달콤하고 뭔가 약간 스윗한 느낌들이 있어, 네.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또 안내를 해줄게. 들어가야 될까요?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롯데 행사의 대표 추구요. 예, 저는 김혜준이라고 합니다. 너무 이창엽입니다. 반갑습니다. 롯데 웰포드의 대표님 정말 만나뵙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또 다나 초콜릿이 50주년이 됐기 때문에 그 직장인 분들을 위로하고 싶은 멘트와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이 중에 마음에 드는 멘트를 그럼 한번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일단 감정으로 yes. 이겁니다. 회사 줄게. 회사를 누구한테 주고 이게? 저는 이게 그 횟집 가서 회를 주는 줄 알았는데 전체 회사를요? 예, 컴퍼니. 띄어쓰기의 중요성이라 그러죠. 이거 대표님께서 한번 살짝 쉼표를 줄 수 있어서 한 번만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회 사줄게. 회사 줄게. 네, 좋아요. 계약서 찍을까요? 대표님한테 말고. 누구한테? 이 직원분들에게? 주주들에게. 어머. 진짜 전문 단어가 나왔네요. 상상 못했던 대답이라 깜짝 놀랐어요. 대표님은 어떻게 되세요? 초콜릿에 어떻게 드실까요? 가장 좋아하시는 건 좀 어떤 조합이에요? 저는 우리 나트루 아이스크림하고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가나 초콜릿을 쪼개서 넣어서 디저트로 먹으면 가나 초콜릿과 디저트를 말씀하실 때 가나 초콜릿. 아까 가나 초콜릿과 외국에서 많이 살다 오셨나 봐요. 조금요. 발음을 많이 좋아지게끔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잘하시는데요? 가나 초콜릿을 그 회의에 지금 많이 소개하고 있으니까 Introducing Ghana chocolate to the world. Yes. I'm not in the business. You're all alone. Yeah. Oh my gosh. What happened? It's amazing. Yeah. Lotte Well Food is becoming global. Come on. 이렇게 맛있는 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야 돼. 그게 우리의 지금 숙제니까. 정말 마지막입니다. 우리 대표님 웰푸드로 삼행시 한번 가겠습니다. 웰 푸드 와, 진짜 신선했다. 이건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겼죠. 끝났어요. 왜? Wel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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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듯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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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든하게. 대표님. 자, 우리가 많은 직원분들이 대표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습니다. 하지만요, 삼행시는요, 들으면 드로 시작하셔야 돼요. 정말 죄송합니다. 추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딱 깔끔하게 해볼까요? 뜨뜻한 배를 채우십시오. 든든하게. 든든하게. 예, 감사합니다. 네, 아름답네요. 네, 행복을 정말 많이 얻어가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열심히 포장을 했는데 초콜릿을 네. 김인토님은 또 행사가 있으시잖아요. 행복한 이벤트 하나를 몰래 또 포장을 했습니다. 와 결혼 축하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하시길 바래요. 진짜 제일 행복하시길 바래요. 덕분에 정말 따뜻한 마음을 많이 얻고 갑니다. 오늘의 일당을 원래 입금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네. 이게 또 50주년의 행사니까 이걸로 드리도록 할게요. 50주년 이야 그럼 이거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니죠. 일당으로 해서 선물인 건 네. 맞는데 출시에 또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또 가슴 깊이 또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해 주세요. 롯데 행사 앞으로도 많이 많이 의뢰해 주세요. 추님한테 초콜릿을 받으니까 이거는 끝까지 가져야겠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비도 오고 해서 또 수요일이어가지고 꿀꿀했거든요. 추님이 너무 귀여운 초콜릿 주셔가지고 기분 바로 업됐습니다. 5점. 왜 버버린 것도 한데 배를 이렇게 내밀고 계시나? 배를 내민 게 아니라 배가 나와 있는데 아니요! 말하셨는데 무슨 분명히 아까 바버리 코트 하고 이렇게 일부러 계셨다니까 그래서 저를 아니 원래 배라니까 원래 배 없어요 제가 아닌데 아니 원래 배라니까 내 배가 내가 왜 일부러 이렇게 내밀어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나 원래 그런 걸 하니까 이 배가 와 사람 더 미치게 하네. 아 진짜요? 대표님 그게 아니라 내 배가 원래 이렇다고 내민 게 아니라 미안해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거는? 아니 왜